네, 포토샵 두 번째 강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뭐, 이미지 선택이라든지 매직 완드, 그리고 이레이저, 브러쉬 등등 색상 보정까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피플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사람을 딸 거예요. 사람 상반신을 딸 거거든요. 잘린 거 말고 완벽한 한 명의 사람을 찾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올 겁니다. 우클릭, 이미지 복사를 해요. 이미지 복사를 하시면 이미지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이를 포토샵에서 Ctrl N을 눌러서 열었을 때 바로 사전 설정이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 에 맞는 패널이 생기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Ctrl V를 하시면 이미지가 붙게 됩니다. 여기 배경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얘를 갖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쭉 자를 건데요. 얘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형의 이 엣지들을 올가미 툴로 따볼 거예요. 다각형 올가미가 있고, 그냥 올가미가 있고, 자석 올가미 도구라고 있어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클릭, 클릭, 클릭으로, 네, 이거, 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잘라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각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각이 줄 수밖에 없겠죠. 얘를 보완하고자 나온 게그 밑에 있는 자석 올가미 도구예요. 지금 이게 쓰기 좋은 이유가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 차이가 뚜렷한 부분은 얘를 쓰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자석 올가미 도구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얘가 알아서 체크를 하면서 딱딱 붙게 돼요. 이게 바로 자석 올가미 도구입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면 백스페이스, 지우기 버튼 있죠? 백스페이스로 다시 자리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잔머리들도 다 살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쭉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긴 어쩔 수 없는데, 가볼게요. 잡고, 다된것 같으면 엔터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머리카락 놓친 부분 여기를 플러스 해야 되고요. 일단 뒷머리는 버릴게요. 버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구를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더하기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고 영역을 더하시면 됩니다. 살짝 더 할게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 형만 없어지죠. 그러지 말고 선택한 거를 반대로 반전시켜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네, 지금 뭐 더할 부분 없는 것 같고요. 뺄 부분만 남았는데 선택 반전이라고 했죠. 또는 쉬프트 컨트롤 I, 컨시아라고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선택 반전이 되고요.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를 눌러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날려주세요. 다음에 선택 해제를 하시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이 형의 이 머리 윗부분 보시면 색깔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색깔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매직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로 이를 선택하시면 여기만 선택되고요. Shift를 누르고 또는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계속 선택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 이건 너무 귀찮고 그냥 이 색깔로 해당하는 모든 애들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인접을 체크 해제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거의 안 좋은 점은 이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까지, 이빨까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래 것만 선택해제하면 되겠죠? 지금 위쪽은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셋 빼고는 아래쪽을 한번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여러 개가 선택됐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퀵 마스크 모드로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뭐냐면 브러쉬로 선택한 부분이, 브러쉬로 선택이 안 되고 빨간색으로, 지금 브러쉬 색깔이거든요. 브러쉬로 색칠을 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B 브러쉬를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색칠하시면 여기가 이제 선택 해제가 되고, 반대로 E레이저, E 지우개로 지운 부분은 선택이 추가가 되겠죠. 아, 여기서 지우개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선택 해제하신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퀵 마스크 모드를 나오면 위쪽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딜리트 누르시면, 네, 이렇게 머리가 깔끔하게 벗겨질 거고요. 여기 잔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쭉 그냥 삭제를 할게요. 얘는 다각형 올가미도구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클릭, 클릭해서 뒷머리 그냥 싹 없애요. 네. 한 다음에 딜리트, 컨트롤 D. 네, 된거 같죠? 여기 어깨 부분에 조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올가미도구로 잡고, 네, 여기 부분 딜리트, 컨트롤 D. 다음 나와서 딜리트, 컨트롤 D. 됐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떼냈고요. 만약에 제가 얘를 이제 검은색 벡터 이미지, 그냥 흑백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 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미지 조정 명도, 레벨이라고 있어요. 레벨을 죄다 검은색 쪽으로 땡기시면 아예 이 사람이 검해져요. 그 다음에 뭐 확인 누르시고 3 누르면 30%에, 6 누르면 60%의 투명도 인간이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사람을, 이게 뭐 저작권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 포스터로 가져오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지금 크기가 너무 커요. 크기 조정은 컨트롤 T, 크기 조정은 컨트롤 T. 크기 조정 컨트롤 T 누르시고 얘를 시프트 모서리를요, 시프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쪽에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다음에 알트 드래그를 하시면 얘가 복사가 되겠죠. 알트 드래그 복사. 얘를 일단 얘를 선택을 할 건데, 얘가 여기 딱 자세히 보시면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맨 왼쪽 애를 선택하시고, 또는 이게 선택이 지금 맨 왼쪽 애가 선택된 상태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려고 하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얘를 우클릭하시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클릭하시고 레이어 선택. 일단 얘는 까맣게 만들 거예요. 당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 투명도 줄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미지의 조정에 레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맣게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밝은 색 부분, 중간 색 부분, 아니, 반대죠. 어두운 색 부분, 밝은 색, 중간 색 부분, 밝은 색 부분이란 건데, 이 이미지 자체가 밝은 색 부분이 많다는 걸 뜻해요. 이렇게 뒤에 슬쩍 넣어주시고요. 얘는 좀더 사이즈를 크게 하신 다음에, 뒤랑 좀 어울리게 이미지의 조정의 명도, 아니 곡선으로 갈게요.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흰색 부분이죠. 전 아까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 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얘를 여기 2차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밝은 색은 밝게, 어두운 색은 어둡게. 보통 이게 좀더 그림을 선명하게 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선명하기보다 이게
비비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의 조정에 이번에는 색조 채도 컨트롤 유저 휴 세츄에이션을 선택하셔서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잘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사실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색상화를 누르고 이렇게 조정을 하긴 합니다. 뭔가 좀더 다크한, 네, 됐네요. 불그스름하니, 네, 마음에 들어요. 두고요. 얘는 제가 좀 돌려서 뒤에다 한번 돌릴 건데, 컨트롤 T 누르신 다음에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서 고정하면 되겠죠. 얘는 뭐 텍스트 뒤로 넘겨야 될것 같고, 투명도를, 아이고, 아, 텍스트 속으로 들어갔는데, 텍스트 뒤로 넣고 투명도를 3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신상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얼굴을 안 보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투명도를 좀 주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쉬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PNG를 저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JPG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를 PNG로 포토샵 테스트. 그 중간에 띄어쓰기 있으면 안 좋아요. 언더바로 이어주시고요. PNG로 저장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